장르별 팀 미션 이번에 경연을 펼칠 팀은 바로 직장부입니다. 직장부 우리 연천에서 연천에서 직장부는 본업을 제쳐두고 트롯 본능을 일깨워 꿈의 직장을 찾으러 나온 팀입니다. 직장부. 아 오늘 너무 예쁘다. 근데 저렇게 저렇게 또 직장 다니면 좀 그렇죠. 자 직장부는 모두 다섯 명으로 해남 처녀농부 미스 김. 어 더 이뻐졌어. 샐러드 가게 사장님 민정윤. 야 이미지가 확 달라지셨네. 놀라운 재연 배우 한소민. 와.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만 사랑에 빠졌어. 아 서프라이즈. 야. 19년 차 현대 무용가 김정은. 오! 어디에선가 나를 부르며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화이팅 화이팅. 콩 미쳤다. 걸그룹 배드키즈 출신으로 애견 유치원 원장님 진아유. 허세 눈보라가 닥쳐도 나도 영원한 당신의 등불이 되리. 됐어 됐어. 완전 고수지. 아 근데 너무 아 너무 멋있다. 안녕하세요. 사표 쓰고 트롯. 오. 찌질러온 직장부입니다. 와 찢었다 벌써. 기세 좋다 기세 좋아. 진짜죠. 사표 내신 분은 없죠? 사표는 안 냈고요. 저희 모두 본업에서 현재 지금 잘릴 위기에 처해 있어요. 어떡해 어떡해 안 돼. 아 진짜로 내 찍었어. 저는 놀라운 TV에 저 대신 다른 대역 배우로 교체됐다는 어? 소식을 안 듣고 안 돼! 어? 어 그건 안 되는데 지금 연락이 없습니다. 아, 안 돼! 아... 이게 직장부는 다 각자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그치 더 힘들지. 이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 맞아 맞아. 예. 기저귀 하나 떨어졌어요. 정신 없다. 하면서 와 진짜 이거 치울 뭐 하면서 하려니까 정신 없다 진짜. 근데 어떻게 여기서 뭐 없어요 뭐. 아마 다들 저희가 못한다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가수라는 직업을 너무 하고 싶고 너무 간절하니까요. 아 그랬어. 진짜 고생했다. 이걸 이렇게 보여준다니. 와 직장부가 칼 갈았네. 죽어라 준비할 테니까 뭐라도 탁 받아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떨지 말고 빠르게 하지 말고 빠르게 하지 말고 차분히 차분히 직장부 직장부 화이팅! 어떡해! 아 잘하자. 어? 야 누워요? 누워버렸어 누워버렸어. 어머, 뭐야 뭐야? 야 이 심상치 않다 이거. 자 누운 퍼포먼스 플러스 1점. 음악 주세요.
오. 시계 시계 뒤에 시계. 시계다 시계. 우와. 아이돌이야. 와. 오. 오. 시계 시계 뒤에 시계. 와.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와. 뮤지컬 같아. 인트로야? 이게 인트로야? 인트로야. 우와, 저걸로 사람으로 문을 만든 거야. 자동 회전 문을. 지켜줄 거야, 사랑할 거야. 매일 꼬박꼬박 너에게로 출근할 거야. 영원토록 알콩달콩 행복할 거야. 평생 다닐 거야, 너의 품으로. 반복되는 이상 속에 그대는 연차 같은 남자야. 나를 보고 줄을 서지만 난 이제 따윈 안 할래. 나의 연근이 되죠. 나는 너의 보너스될게. 스펙은 안 봐, 능력도 안 봐. 너만 바라볼 거야. 너에게 1년 365일 출근할 거야. 퇴근 없이 매일매일 야근할 거야. 안아줄 거야, 지켜줄 거야, 사랑할 거야. 매일 꼬박꼬박 너에게로 출근할 거야. 영원토록 애끈달콩 행복할 거야. 평생 다닐 거야, 너의 품으로. 뭐야. 야, 뭐 간다. 뭐야. 뭐야? 이게 시작이야. 뭐 있다. 이게 시작이야. 오! 아~ 와. 와. 아, 우와. 오, 벗었다. 찐났다. 어. 와우. 섹시해. 아, 다채롭네. 괜찮아요? 하트 뭐야 근데? 근데 왜 하트가 없어? 없다고. 근데 하트가 아직도 안 눌렸다니까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 그대는 여행 같은 남자야. 넓고 따뜻한 그대 목소리 진정한 힐링이야. 나의 연금이 되죠. 나는 너희의 보너스 될게. 스펙은 안 봐, 능력도 안 봐. 너만 바라볼 거야. 너에게 1년 365일 출근할 거야. 퇴근 없이 매일매일 야근할 거야. 안아줄 거야, 지켜줄 거야,
또 행복할 거야. 평생 다닐 거야. 너의 품으로. 너의 와, 품으로. 신하연이 진짜 잘해. 너에게, 너에게 1년 365일 출근할 거야. 퇴근 없이 매일매일 야근할 거야. 안아줄 거야.